차두대 교행이 안 됩니다. 맞은편에 차가 와요. 그래서 내가 그차 지나갈 수 있도록 후진해서 양보해 줍니다. 비상등 켜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비상등 켜고요. 저 앞에 차 때문에 비켜줘야 돼요. 공간이 안 돼요. 네, 공간이 안 돼요. 네, 조금 서로 좀 비켜주려는데 여기도 내가 좀더 비켜줘야 돼요. 옳지. 그런데, 아이고, 다시. 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가, 아니, 과속방지턱 넘으면서 내가 비상 켜고 천천히 했는데 와서 그냥 꽝! 아하. 아, 길이 좁아서 양보해주고 있는데 저 오토바이 가서 들이받았네요. 후진 불박차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다는 의견이 96% 있습니다. 풀박차는 억울해요. 아니, 내가 천천히 비상등 켜고, 내가 빠르게 간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그런데 오토바이 가서 붕. 오토바이가 비슷한 사고로 보상받은 전력이 몇건 있대요. 그 얘기를 했더니 경찰에서 내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내사하기로 한 거. 결과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냥 뭐 흐지부지 됐대요.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이미 합의 종결됐대요. 아이 참나. 불박차 보험사가 왜 해줄까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네요. 네, 고의사고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고의사고에 대한 내사 결과는 제가 따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과실 비율 몇대 몇으로 판결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연락 온게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대인 합의금 지급됐다고 하네요. 경찰 측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슷한 유형의 사고 전적이 다분하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냥 경찰에서도 흐지부지하고, 그리고 보험사는 대인 합의 종결했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을 보고 있었으면 이게 오토바이 운전자 다칠 상황인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저는 100대 빵이라 생각하고요. 설령 100대 빵이 아니라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 다칠 수 있나요? 다친 것이 없어서 대인 합의금을 줘야 될 정도인가요? 요 오다가 오토바이 여기 넘어오면서 예, 앞을 보고 있는데요. 앞을 보고 있는데. 자, 앞을 보잖아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여기서 오면서 앞을 보는데. 그런데 왜 불박차 보험사는 대인 합의금을 지급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96%는 오토바이 100% 잘못이고요. 4%는 불박차의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충격이 크지도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 앞을 보고 있었는데, 예, 대인 합의 종결됐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증됐겠죠.